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 3고가 겹치면서 정부의 2%대 경제 성장률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하원이 이 중국에 이어서 다른 국가에도 이란산 석유 거래 시 이를 제재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 관계자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다른 국가를 대체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에 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장세도 감내를 해야 하는 장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장에서 편안한 선택지는 아마 실적에 있을 겁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조정이 깊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 등 그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이에 그동안 낙폭은 컸지만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르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도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